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인수위원회 구상과 인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민생 문제에 대해 신속하게 정부 업무를 인수하고 새 정부의 국정과제를 수립함으로써 국가 안보와 국민의 민생에 한치의 빈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인수위원회는 인수위원장, 부위원장, 기획위원장, 그리고 7개 분과와 1개 위원회, 2개 특별위원회를 두기로 했습니다. 7개 분과는 기획조정분과, 외교안보분과, 정무사법행정분과, 경제1분과, 경제2분과, 과학기술교육분과, 사회복지문화분과로 구성했습니다. 국민통합위원회와 코로나 비상대응특별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를 두기로 했습니다. 국민통합위원회는 유능하고 능력있는 국정운영으로 지역과 계층, 세대를 아우르는 진정한 국민통합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코로나 비상대응특별위원회는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분들에 대한 신속한 손실보상과 방역, 의료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다루게 될 것입니다. 인수위원장이 동특별위원회 위원장을 겸직함으로써 보다 책임감 있게 챙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국민은 어느 지역에 사느냐와 관계없이 공정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제가 약속드린 지역 공약이 제대로 실천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새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시키고 국민들이 어디에 사시든 기회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면밀히 살피겠습니다. 다음은 인수위원장과 부위원장 인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수위원회 위원장에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부위원장에는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입니다. 안철수 대표는 저와 국정운영 가치와 철학을 공유하고 선거 이후에도 제가 요청해서 먼저 자리를 가진 바 있습니다. 안 대표도 인수위원회를 이끌 의지가 있고 저 역시도 적임자라 판단했습니다. 권영세 의원은 잘 아시다시피 풍부한 의정 경험과 경륜으로 지난 선거 과정에서 유능하고 안정적인 리더십을 보여주었습니다. 안철수 위원장과 함께 정부 인수 업무를 성공적으로 이끌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인수위원회 기획위원장의 원희룡 전 제주지사입니다. 원희룡 전 지사는 국민의힘 선대본부 정책본부장으로서 공약 전반을 기획해 왔습니다. 기획위원회는 제가 국민께 선거 과정에서 드린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이를 정부 과제, 새 정부의 정책 과제에 효과적으로 반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일 잘하는 정부, 능력 있는 정부로 국민을 주인으로 제대로 모시고 국민 통합을 이루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